이 시간 온라인으로 수요 예배드리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고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수요일 저녁에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에 참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가 주님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다시 한번 주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고자 하오니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 맛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진채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
와서 주의 말씀 드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니 죄악벗은 죄악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니.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나를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맞춰 주소서. 주께 가까이 나를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리.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우리 보좌 앞에 모여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 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조
백성 방언에서 구원 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보좌 앞에 모여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 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 하나님과 어린 양께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또 우리 하나님과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우리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십자가에서 쏟으신 주님의 사랑을 저희가 생각하며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날마다 날마다 주께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언제나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선한 길을 예비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 저희들에게 예배의 시간을 기억하게 하셔서
마음으로 하나 되어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마음과 정성을 모아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때 주님으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은 저희를 불쌍히 여기사 긍휼을 베푸셔서 자녀 삼아 주셨는데 저희는 구원받은 주님의 백성으로 합당하게 살지 못하고 육신의 약함과 믿음 없음으로 인하여 많은 잘못과 허물을 저지르며 살아왔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저희들의 잘못을 용서해 주시고 더욱더 주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사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길 간구합니다. 주님, 저희가 살고 있는 이곳 달라스는 급증하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해 많은 혼란 속에 있습니다.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올바른 영향력을 발휘하게 하시고 더 이상 바이러스가 퍼지지 않도록 한 사람 한 사람이 더욱더 조심하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바이러스에 걸려서 힘들어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주님이 함께 하셔서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또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저희가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광야에서 죽을 것 같은 위기 순간에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던 것처럼 광야와 같은 지금의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어떤 상황이 닥칠지라도 사람의 말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말씀만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또 이 광야의 시간을 통해 우리의 영적인 뿌리가 더욱 깊어지고 온전히 주님만을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길 간구합니다. 주님,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저희 귀를 주장하셔서 이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이끄심대로 살아가는 올바른 크리스찬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배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길 간절히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22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드라마 바이블로 함께 읽으며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나 디베랴에서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주리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본문 말씀 중에 29절과 40절을 한 번 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40절을 또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해 보게 되면 29절에 하나님의 일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40절에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뜻이라고 정해보았고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뜻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마음을 좀 부드럽게 하고 말씀을 좀 들으시라고 코로나19 관련한 한 유머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스마트폰 메시지의 창에 이런 메시지가 뜹니다. 제목이 뭐냐면은 확진자. 네, 내용은 이렇습니다. 우리 모두 조심해야겠어요. 우리 동네 아줌마가 코로나 바이러스 무서워서 아무데도 안 가고 집안에서 밥만 먹고 운동도 안 하고 일주일 지났는데 확진자로 판명났네요. 살이 확진자. 이 확진자의 이동 경로도 벌써 공개되었다고 합니다. 이동 경로가 어떠냐면 식탁에서 소파로, 소파에서 냉장고로, 냉장고에서 소파로, 다시 소파에서 식탁으로, 식탁에서 침대로, 침대에서 냉장고로, 냉장고에서 다시 침대로. 네, 이 유머를 인터넷에서 보고 저하고 제 아내가 그냥 박장대소를 했는데요. 여러분 재밌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미 아신 분들도 있을 것 같고 교회 오시는 분들 가운데 또 농담 삼아서 이 확진자 얘기를 하는 분들도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근데 이걸 또 이렇게 좀 신앙적으로 좀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잘 움직이지 않고 집에만 있으니까 이 몸이 불어서 확진자가 될 수도 있겠지만은 한편으로는 믿음의 분량이 확진자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봤고요. 그리고 우리의 심령이 성령의 불로 확 쪄져서 말씀으로 쑥 찌르면 말씀이 확 들어가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6장의 연속인데요. 계속 말씀하지만은 요한복음 2장부터 12장까지는 표적의 책입니다. 일곱 개의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누구신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특별히 6장에는 두 개의 표적이 한꺼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유월절에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5천 명을 먹이신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고요. 또 그리고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를 걸어서 걷는 표적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 행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보여주는 이적을 말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서 이 표적을 우리에게 전달해 줄 때 어떤 구조를 가지고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먼저 표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요. 근데 그 표적을 보고 무리가 그 표적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겁니다. 오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오해를 바로 잡는 강해로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6장 22절부터 40절의 말씀은 바로 오병이어 표적에 대해서 군중들이 오해를 했는데 예수님께서 그 오해를 바로잡는 강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오늘 군중들의 오해를 거울 삼아서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이 신앙적인 오류에 빠지지 않기를 바라고요. 또 한편으로는 말씀을 제대로 이해함으로 인해서 혼란한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루어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소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제 말씀을 함께 깊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자 하는 것은
5의 부분을 먼저 보기를 원합니다. 무리가 예수님을 찾은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군중들의 5의 부분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22절을 보면요,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무리는 어떤 무리입니까? 바로 오병이어 기적을 경험했던 무리입니다. 이 무리가 오해를 하게 되는데요, 어떤 오해를 하게 되었는가라는 것을 14절과 15절에 보면 나옵니다. 14절과 15절에 보시면은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분이 참으로 이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다라고 군중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걸 좋아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셨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그 선지자, 군중들이 예수님이 행하신 이 오병이어의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그 선지자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어디서 나온 이야기인가 하면 신명기 18장 15절에 근거한 말씀, 그런 생각입니다. 신명기 18장 15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여기 보시면은 모세가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모세 이후에 나타날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언제 오나 라고 기대했죠. 또 기다렸죠. 그리고 그와 비슷한 선지가 나왔을 때 그가 혹시 그 선지자가 아닌가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0절부터 21절에 보게 되면은 세례 요한이 이 세상 가운데 와서 회개를 전파하면서 물로 세례를 줬을 때 유대인의 지도자들도 비슷한 질문을 합니다. 거기 보시면은 내가 그 선지자냐? 라고 물어보죠. 세례 요한을 향하여서 내가 그 선지자냐? 이 말은 뭐냐면 내가 바로 그 모세와 같은 선지자냐? 라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말씀들을 통해서 볼 때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 가운데서는 바로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다시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고 이스라엘에게 제2의 출애굽을 재현해 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메시아 대망 사상이 있었습니다. 이 메시아 대망 사상의 핵심은 무엇인가 하면은 다른 게 아니에요. 과거 모세 때에 일어났던 그 출애굽과 똑같은 방식으로 어려움과 고난과 시련에 빠진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줄 그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 당시에는 정치적으로 로마의 식민지 상태였기 때문에 그 로마로부터 독립시켜서 그들에게 자유를 줄 자를 찾고 있었고요. 또 그리고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렸기 때문에 출애굽 때 광야에서 만나와 또 그리고 바위를 쳐서 물을 공급해 줬던 것처럼 이스라엘에게 경제적인 풍요를 가져올 그 메시아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시내산 율법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잘 다스리게 하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법이 없고 공의가 없는 그런 세상 속에서 그 시내산 율법에 의한 사회정의를 이루어질 그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했을 때 바로 그 메시아, 바로 그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바로 이 예수구나 라고 했던 생각을 바로 이 무리들이 하게 된 것입니다. 자신들에게 정치적 자유를 주고 경제적 풍요를 주고 사회적 안정을 얻기 위해서 바로 예수님께 몰려들었던 것이죠. 자, 다시 오늘 읽은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서요, 22절을 보게 되면 22절부터 25절까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오병이어의 표적을 행하신 것은 바로 그들의, 이 무리들의 그런 기대를 충족해주기 위해서 하신 것이 아니거든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진짜 목적이 무엇인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신 것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원래 예수님께서 그 이적을 행하신 목적을 그들이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혼자 홀로 산으로 떠나가시는 것을 봅니다. 날이 저물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배 한 척만 남아 있었고요. 그리고 제자들이 가버나움으로 배 타고 가는 것을 무리들은 보았습니다. 그래서 날이 저물었기 때문에 다 흩어졌다가 그 다음 날 다시 그 바로 오병이어 기적이 있던 곳으로 몰려옵니다. 그런데 보니까 그곳에 예수님도 없고 제자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도대체 우리에게 떡을 주신 그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셨는가. 그래서 막 찾아 나서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생각하는 것이 어제 제자들이 가버나움으로 갔지. 그래서 그들도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갑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밤에 예수님이 광풍으로 시달리던 제자들을 구하시고 가버나움으로 함께 가셨죠. 그래서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을 그 무리는 찾게 됩니다. 그런데 무리는 다짜고짜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습니까? 라고 참 얼토당토한 그런 질문을 합니다. 이 말의 뉘앙스가 이런 것 같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얼마나 찾았는지 아십니까? 얼마나 헤매면서 예수님을 찾았는지 아십니까? 언제 여기 오셨어요? 우리가 주님을 그렇게 찾는 것을 아셨습니까? 라고 그렇게 다짜고짜 물어보는 그런 뉘앙스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왜 그렇게 열심히 찾았나요? 오늘 요한복음 6장 26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그 이유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은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오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무리가 예수님을 그렇게 열심히 찾았던 것은 아침 새벽부터 나와가지고 그리고 못 찾으니까 그 배를 또 타가지고 가버나움으로 간 걸 기억해가지고 그렇게 열심히 찾아 나선 것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 예수님께로부터 나오는 말씀을 듣고자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베풀어준 떡이 그리워서 그 떡을 찾기 위해서 바로 예수님을 찾아왔다라고 예수님께서 정곡을 찔러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가난하고 배고픈 군중들 이해가 갑니다. 그들이 처한 어떤 사회적인 상황도 이해가 가요. 하지만 그들의 그런 상황들 예수님도 이해하셨을 거예요. 하지만 그들은 정곡을 찌르지 못했습니다. 중요한 것을 찾지 못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을 그들은 캐치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표적을 행하신 것, 이적을 행하신 것은 그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바로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그들에게 영원한 생수를 주실, 영생을 주실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믿게 하고자 했던 것인데 그들은 믿기보다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떡, 예수님을 통해서 그 떡을 얻기를 원하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떡을 얻는 수단으로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무리의 오해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오해가 우리에게도 종종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점점 더 그런 오해들이 더 커지는 것 같습니다. 한국교회를 비롯해서 지금 현대교회가 세속화되어지는 모습도 다 그런 맥락에서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한국 뉴스에서 코로나19 확산에 교회 모임이 문제가 심각하다라고 하는 보도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오늘도 그런 보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질문에 기자가 위험한데 왜 그렇게 모이는지 모르겠다고 질문을 한 거예요. 이렇게 함께 모여서 있으면은 이렇게 그 코로나가 확산이 돼서 위험할 텐데 왜 그렇게 모이려고 합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참 제 마음을 좀 씁쓸하게 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기대했어요.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간절히 원한다. 이렇게 그런 말이 나올 줄 알았어요. 아니면은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기 때문에 우리는 모여서 예배하고 또 모여서 또 이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그런 말이 나올 줄 알았어요.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가까이서 예배하고 싶어서 우리는 모일 수밖에 없다라고 그런 말이 나왔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말이 나온 게 아니라 뭐 첫 번째 이유는 결속력이 떨어지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더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인가? 교회의 헌금이 줄어들기 때문에 교회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모이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하는 그 말이 참 제 마음을 안타깝게 했습니다. 다른 이유가 아니라 돈 때문에, 교회 재정 때문에 모여야 한다는 이 말. 어찌 보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참 드러내지 못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런 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암암리에 우리의
어떤 그 신앙 생활 가운데 세속적인 물질 또 세속적인 어떤 그런 운영 그런 것들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목적인 선교를 이루는 일들 또 예수님을 믿게 하는 일들 그런 일보다도 더 중요하게 되어진 그런 모습을 보면서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을 회개하고 또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는데요. 이런 오류에 우리가 빠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어떤 무엇인가가 그 어떤 무엇인가가 우리에게 목적이 되어진다라고 한다면은 우리도 동일하게 이 과거의 무리가 가지고 있었던 오류에 빠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남녀가 만나서 결혼을 하는데 상대방의 인격이 좋아서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갖고 있는 조건 때문에 뭐 예를 들면 재산이나 지위나 명성 때문에 결혼한다고 하면 참 슬픈 현실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찾아온 무리는 예수님 그 존재 자체, 예수님의 그 인격 자체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들에게 주는 조건 때문에 찾아왔다는 것, 바로 그것이 문제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와 같은 문제가 없습니까?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나는 예수님 자체보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찾고 있진 않은지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신명기 8장 3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으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우리가 물질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물질이 필요하죠. 우리에게 떡이 필요하고 우리에게 돈이 필요하고 우리에게 생활에 필요한 것들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근본적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제대로 살 수 있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그 입에서 내놓으시는 그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끔은 그것을 기억하라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낮추시기도 하시고 우리를 줄이게 하시기도 하시고 우리를 고난에 처하게 하시기도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처하고 있는 이 코로나 상황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고 또 그리고 정신적으로 스트레스가 많이 쌓이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은 우리들로 하여금 더욱 낮아져서 그리고 우리의 영혼이 더 갈급해서 우리가 이 세상의 재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물질적인 것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하나님 없이는 우리가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런 고난의 현실을 허락하시는 것이 아닌가 그런 깨달음에 도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이제 오해에 대한 예수님의 강해를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뜻이라는 제목으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가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을 보았다면 그 표적에 대한 기사를 들었다라고 한다면은 그 표적이 지시하는 분, 그 표적을 행하신 분, 그분을 믿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두 군데를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6장 27절부터 29절 봅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무리가 묻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선포하십니다. 다음 38절부터 40절을 보시면요. 여기 보시면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라고 하시면서 예수님을 보내신 하늘 아버지의 뜻은 바로 구원받기로 택정받은 사람들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부활시키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반복해서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선포하십니다. 오래전에 한 성도님의 모친이 소천을 하셨는데요. 그 장례 예배 때 고인이 자녀들에게 남긴 유언 중에 이 말이 참 가슴에 다가왔던 말이 있습니다. 굉장히 심플하면서
굉장히 강력한 메시지였어요. 그건 이런 말이었습니다. 너희들 예수 잘 믿어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수를 잘 믿는 것이 그리스도의 일생의 가장 큰 목표입니다. 그것을 또한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지시해 주고 있습니다. 하늘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어서 그들의 영생을 얻고 마지막 날에 다 부활에 동참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인스타그램 같은 것들을 보면요, 우리 이렇게 소셜 미디어가 많이 발달했는데 사람들이 자기 일상들을 사진으로 막 찍어서 이렇게 공유를 하죠. 거기에 보면은 주로 이렇게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은 좋은 식당에 가가지고 맛있는 음식 먹었던 거 사진을 다 찍어가지고 올려요. 그리고 또 유명 메이커 옷을 사가지고 산 것을 찍고 자기가 입은 것을 찍고 그것도 올립니다. 또 그리고 어떤 사람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같은 거 찍어서 올리기도 하고요. 또 취미생활 하는 것도 올리기도 하고 또 때로는 또 그래도 또 이렇게 그 봉사활동 하는 것도 이렇게 올립니다. 근데 사실 봉사활동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액세서리고요. 대부분 잘 먹고 잘 입고 그 다음에 좋은 집에서 사는 뭐 그런 것들을 찍어서 이렇게 올리는 것을 봅니다. 네. 그런 게 필요하지 않다는 얘기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하죠. 그런 먹고 마시고 또 거주하고 하는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목적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핵심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성도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삶의 목표는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것이다 라는 것. 이것이 성도의 삶의 제일 목표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를 잘 믿는다는 것이 무엇일까? 바로 생각을 해보게 되죠. 그렇다면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 것이 무엇일까? 믿음이라는 게 이런 것이 아닐까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카톡을 통해서 제가 어떤 성도님과 함께 나눴던 대화의 내용인데요. 믿음이라는 게 이런 것이 아닐까? 예수님을 잘 믿는, 예수님을 믿음 안에서 이렇게 경험하는 것이 이런 것이 아닐까라고 하는 것을 잘 보여주는 예여서 제가 본인에게 내용을 허락받지는 않았기 때문에 제가 본명과 또 몇 가지는 좀 약간 수정을 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런 메시지가 처음에 왔어요. 목사님, 누구누구입니다. 건강히 잘 지내시죠? 기도 부탁드릴 게 있어서요. 아이가 월요일 저녁에 왼쪽 귀가 안 들리고 삐 소리가 난다고 하더니 어제는 아예 안 들린다고 해서 집 근처 이비인후과에 가서 청력 검사를 하고 귀에 스테로이드 주사를 맞고 왔어요. 귀에 이상은 없는데 MRI 찍고 다시 보자고 하더라고요. 초기에 치료를 잘 해야 되고 회복이 안 될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귀 전문 의사 아시는 분 있으면 좀 추천해 주세요 라고 처음에는 이렇게 메시지가 왔습니다. 그다음에 조금 있다가 좀 궁금해서 또 제가 어떻게 됐는지 좀 메시지를 보냈는데 답이 이렇게 왔습니다. 아직 차도는 없고요. 이게 원인도 모르고 스테로이드 외에는 따로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하네요. 인터넷 검색에서 어제 새로운 의사 만나서 귀에 주사 맞고 왔어요. 약 10일치 처방을 받았고요. 내일 MRI 찍고 다음 주에 주사 한 번 더 맞고 나면 더 이상 할 수 있는 건 없대요. 회복하는데 6개월에서 1년 정도 걸리기도 하고 최악의 경우에는 회복이 안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기도해 주세요. 점점점. 그리고 또 그 다음 메시지가 또 이렇게 왔습니다. 그래도 저희 다 평안히 잘 지내고 있어요. 아이도 처음에는 조금 걱정하더니 지금은 괜찮다고 합니다. 가족들, 교회분들이 다 걱정해 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양쪽이 아니라 한쪽 귀만 안 들리게 된 것도 감사하고요. 아이는 눈이 아니라서 다행이라고도 합니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까 기대하며 기다리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또 이어서 얼마 있다가 또 이런 메시지가 왔습니다. MRI 결과 기다리며 사실 두렵기도 했는데 그때마다 꼭 필요한 말씀으로 위로해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다윗은 고난 중에도 응답이 없을 때에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한 모습을 보며 제게도 그런 믿음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대신 아파줄 수 없어 안타깝지만 지금은 다행히 별로 걱정 안 하고 괜찮다고 하는데 어떤 결과가 나오든 아이가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러다가요, 저는 이제 조금 잊고 있다가 이제 생활 때마다 기도하고 있었는데 finally 이런 메시지가 왔습니다. 아이가 어젯밤에 소리가 좀 들린다고 하더라고요. 오늘은 좀 더 나아진 것 같기도 하고요.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며칠 있다가 아이가 이제 많이 들린대요. 80%
하트 정도 들리는 것 같다고 하네요. 정말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 안에서 신앙생활 한다는 게 이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분명히 자녀가 갑자기 귀가 안 들린다라고 한다면은 굉장히 위축될 수 있고 나한테 무슨 이런 일이 생기는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 몰입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손길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믿음 안에서 그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혼자서 끙끙 앓는 것이 아니라 기도 요청을 하고 하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이게 진척되어지는 과정 가운데에서 그 마음을 믿음 안에서 그의 현실을 믿음 안에서 해석을 하고 또 자녀도 그렇게 해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모습들, 이런 모습들이 참 도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와 같지는 않지만은 비슷한 어려운 상황이나 또는 위급한 상황에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 상황에 몰입되어져서 세속적이고 물질적이고 세상적인 그런 방법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 그 신앙의 그런 관점에서 그 상황을 받아서 해석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먼저 고민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상황을 해석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따라가는 과정 가운데서 오늘 이 성도님께서 경험하셨던 치유해 주시는 하나님, 결국에는 삼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믿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붙듦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보게 되면은 베레아 성도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카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 영어로 보면 굉장히 마음에 다가오는 부분이었어요. 이 베레아 사람들은 그 캐릭터가 노블 캐릭터라고 그래요. 노블 캐릭터. 굉장히 부드러운 마음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된 그런 마음밭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땠냐면은 they received the message with great eagerness. 그러니까 정말 큰 열심으로 전파되는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examine the scripture every day. 그러니까 매일매일 자신들이 들은 그 성경 말씀이 맞는가 실험해보고 프랙티스하여서 증명해보고 알아보고 그렇게 했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기 위해서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열심으로 받고요. 그리고 그 말씀이 정말 그런가 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적용해보고 그 적용해보는 가운데에서 정말 우리의 인격과 삶이 변화가 되어지고 또 그리고 하나님을 정말 깊이 이렇게 경험하는, 특히 이 코로나19 상황 가운데서 그렇게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서 52장 2절에서 3절에서도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예. 여기 우리 하나님께서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너희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서 들으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 오늘 들려지는 말씀, 또 그리고 매일매일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 베레아 성도들이 했던 것처럼 정말 강한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 그리고 그 말씀이 그런가 해서 적용함으로 그 말씀을 확증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해서 그렇게 잘 믿는, 예수님을 잘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잘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맺을 때 우리 주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해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34절부터 37절에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주리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리고 37절에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 오는 자는 예수님께서 절대로 내쫓지 않는다,
말씀하십니다. 내가 생명의 떡이니까 나에게 와라. 내게 오면은 너희가 결코 줄이지 않는다. 결코 목마르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나에게 오는 자는 내가 배척하지 않고 다 영접한다. 다 환영한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말씀이십니다. 우리는 외모도 아름답고 성격도 좋고 말도 잘하고 가진 것도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오면 환영을 합니다. 그런데 외모가 좀 이상하거나 또는 성격이 거칠고 또 말도 함부로 하고 가진 거라고는 쥐뿌리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 나에게 오면 반기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도리어 많이 배척합니다. 싫어합니다. 부담스러워합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시지 않으십니다. 가난한 심령, 그리고 낮아진 마음, 갈급한 심령으로 주님께 오는 자를 다 환영하십니다. 반기십니다. 오라고 하십니다. 나에게 오면 내가 너에게 성명의 떡을 주겠다. 너희가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오라고, 나에게 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주님께 그렇게 정말 자원해서 기쁜 마음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 나아가는데 좀 고민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 내가 일 못 살았는데, 신앙생활 잘 못했는데 어떻게 주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까? 부끄럽습니다. 나중에 좀 정리하고 나갈게요. 또는 마음이 너무 그 세상의 어떤 그런 환경 속에서 쪼들어진 나머지 주님께 나아갈 신조차 없는 그런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걸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마치 아버지가 탕자를 기다리는 것 같이 매일 문 앞에 나와서 기다리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주님께 나아오기를, 주님께 오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주님께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연기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주저하지 마시고 주님께 나아가서, 주님 제가 배가 고픕니다. 주님 제가 목마릅니다. 영적으로 배가 고프고 영적으로 목마릅니다. 또한 삶도 그렇습니다. 주님 저에게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밖에 소망이 없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맞아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또한 합력하여 우리의 삶을 주님의 뜻대로 이끌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 바라기는 여기에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분들, 또 그리고 영락계 모든 성도님들, 바로 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바로 예수님을 믿어서 영생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오늘 기억하시면서 우리 모두가 바로 그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그런 복된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주심에 감사합니다. 먼저는 저희가 예수님 자체보다, 하나님 자체보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헛된 것들, 물질과 권력과 또 그리고 번영과 화려한 것들을 추구했던 모습들, 하나님 회개합니다. 비뚤어진 모습, 예수님을 오해하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을 우리 마음대로 이렇게 사용하려고 했던, 이용하려고 했던 그런 모습들을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그런 비뚤어진 모습을 성령의 불로 하나님 아버지 고쳐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고 또 그리고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함을 받고 마지막 날에 부활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이 말씀,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목적 이라는 것을 깨닫고 이제 바로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일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넘치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한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한 역사가 세속과 물질 추구에 몰입된 세상 속에서 예수님을 추구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예수를 잘 믿음으로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뜻을 적극적으로 이루며 살아가기로 결심하며 나아가는 이제 주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